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키가 상당히 크시네. 네. 키가 몇이에요? 174요. 진짜 크다. 180 돼 보입니다. 모델이네, 모델. 하고 싶었었죠, 예전에. 그쵸. 하지 그랬어요. 이사주가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 근데, 그냥 얘기 한번 해봐. 왜 모델 아니다? 그냥 키도 크잖아. 네. 내가 지금 사주 받자 보니까는 모델에 써도 돼. 아니, 좀 있었어요. 그 나름 뭐 길거리 캐스팅이든지, 그렇죠? 네. 명함도 좀 여러 개 받아보고 했었는데, 집에서 반대하는 게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처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반대하셨었고. 그렇지? 네. 내가 왜 물어봤냐면 그냥 점 나온 대로 그냥 볼게요. 그냥 앉자마자 나오는데 본인 일단은 직장을 다녔을 거고. 네. 그렇죠? 네. 예. 참 아깝다. 그러니까 아까운 게 뭐냐면 뭐 모델에서 성공을 했다 뭐 했다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즐길 수 있어요, 이사주가. 왜냐면 은근히 없는 듯한데 끼가 많고. 근데 본인이 그 끼 부리는 용기가 없어. 사주에. 네. 그래서 끼를 부리면서도 뭔가 강끼가 좀 있어야 되잖아. 네? 강끼가 있으면 그걸로 확 비출 수 있는 그냥 땅. 근데 부모님이 지금 반대했다며.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적다가 그냥 본 건데 아깝다. 그냥 반대 안 했으면 본인이 지금 TV에 나왔을 텐데. 예. 네. 뭐 요즘 모델들도 네. 뭐 예능도 하고 뭐 하잖아요. 딱 사주 팔자에도 그게 있어. 또 용기가 모질랐던 것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참, 예, 키도 큰 사람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네. 예, 참, 허리도 아프고, 맞아요. 예, 어울리지도 않고, 내가 사람은 생긴 대로 사람은 잘 산다 그러거든. 그래서 키가 크고, 뭐, 이렇게 해서 꼭 모델이 이게 아니라 본인 사주가 그래. 생긴 것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예, 보자. 그냥 볼게요. 네. 예, 어떻게 흔들다가. 말하는데. 여자 보다 올해는 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또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정리가 되고 올해요? 네. 네. 근데 원칙 따지고 보면 한 2년 전 본인이 운이 들어왔어요. 운이 들어와 보니까 용기가 생겨. 용기가 생기니까 또 다시 내가 뭐 지금 직장 생활 다니고 있죠? 네, 맞죠? 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딱 그거야. 모델도 어떻게 보면 지 몸이 재산이고. 지금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있다 그랬잖아. 네. 안 어울려. 차라리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뭐 모델을 해본다고 이 나이에. 그치? 지금 이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야. 네. 그치? 이 나이에.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요즘에 40대도 모델하고 50대도 모델하고 60대도 모델해. 홈쇼핑 네. 선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쪽이 아니라도 내 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2년 전부터는 운이 들어왔는데 지금 직장 자리가 들썩들썩하다. 맞아요? 내 엉덩이가 네네. 들썩들썩하다고. 어디 다니는데 직장은? 그냥 제조업에 반도체 회사. 반도체? 네. 어디요? 그냥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아 네. 그냥 무슨 회사인데? 뭐 어디 있는 뭐 반도체 회사가 한 군데가 있지 않아요? 파주 쪽에 아 끝. 왜냐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구나. 그러면 일명 공순이. 우리 때 말로 일명 공순이야. 그죠? 솔직히 생산직. 네. 네. 거기 그죠? 생산직이야 진짜? 사무직이야? 둘 다 했어요. 둘 다? 왜냐면 네. 난 책상머리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 네. 근데 공순이 하면 보통 서서 일하고 뭐 하잖아요. 이게 네 지금 하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생산을 직접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반반 그냥 일도 했다가 네. 잠깐 요일도 해줬다가 네. 그제 네. 그래서 보자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일을 이 회사 다닌지요 올해 18년째 18년 너무 나이가 많구나. 외모는 어려 보이는데 갑자기 나이를 보면 18년. 아, 네. 근데 오래 다녔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내 뭐 부모 직장이네. 예? 그렇죠. 예. 근데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뭐 내 본 사주에는 내 거래라 이거 있거든. 네. 근데 그것이 운이 들면 작용한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이제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게 교대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기 하는 것도 애가 힘들고 몇 살인데? 둘인데 11살, 7살. 11살, 7살?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를 잠깐 그 휴직했을 기간에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복직을 하면서 이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는 이제 뭐 살아는 있지만 거의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다시 좀 해볼까 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미안해. 이 회사를 계속 쭉 다녔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육아휴직 기간이 있었단 말인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볼까 하고 이제 복직을 그게 안 하고 언제야? 다른 일을 한 3년쯤 전인가 봐요. 그렇지? 내가 나는 아까 2년이라 했지만 그게 그거야. 네. 왜냐면은 맞췄던 3년이 좀 아니라 못 됐어요. 그때서부터 운이 들어왔거든. 네. 그래 맞아. 네. 맞아요. 2년 전에. 네. 그뭐 3년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퇴직을 준비할까 해서 이제 그 휴직 기간 동안 쇼핑몰 운영을 했 이제 만들어서 이제 쇼핑몰. 내가 아까 에 그걸 못 들었거든. 네, 좋은 일. 쇼핑몰을 예. 그랬는데 이제 복직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아예 신경을 못 쓰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다시 쇼핑몰에 신경을 못 쓰게 됐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 근데 다시 예. 나는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아니, 네, 이게 맞냐? 그죠. 그죠? 지금 제 마음은 이제 다시 그쪽 일을 하고 싶은데 쇼핑몰 쪽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피팅 모델은 본인이 하겠네? 아니 저희 아이들이요. 아동복이에요? 네. 뭐 아동복도 뭐 패션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좀 고민이에요. 원래 아동복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하는 사람도 많고 접근이 쉽다 보니까 좀 애가 있다, 내가 뭘 해봐야겠다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네, 웬만큼 뭐 홍보를 하거나 잘하지 않으면은 또 힘들어서 쇼핑몰은 계속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아동복이 아니라 다른 거를 제가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마음 들어서 뭐네 강아지 옷이나 뭐 이런 소품 종류를 아니 난 솔직히 아동복을 하든 성인복을 하든 네 본인이 모델이 돼서 뭐 숙녀복을 하든 혹은 강아지 옷을 팔든 나는 점상 괜찮아. 그 종류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또 현실에서 또 편하게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뭐 장사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걸 선택해 줄건 없고 근데 강아지보다는 사람 옷이 나은 것 같아 솔직히. 알았죠? 그래서 또 솔직히 아동복보다는 본인이 주가돼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응? 근데 왜 하고냐? 어쨌든 우리는 본인하고 잘 맞아. 근데 왜 하고냐? 내가 아무리 운이 좋고 내가 아무리 천재라고 내가 아무리 이걸 해도 시국이 좋지 않으면 항상 힘들다는 얘기도 하거든. 근데 내가 보면 아동복 시국 애들 많이 낳지는 않지만 그래도 애들은 많아. 아직까지 그저 내옷 입어줄 애들은 있어. 그죠? 인구수가 뭐 갑자기 팍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동복 경기를 잘안 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조금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게 부모고. 근데 시국이 어려져도 애는 좀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비교당하는 게 싫으니까. 그게 사람 심리잖아. 근데 시국이 어려지면은 옷을 좀덜 사입는 게또 어른의 심리고 내 옷은 덜 사입고 그죠? 그래서 시국도 좀 따라가 주면서 생각했을 땐 우리가 일단 잘 맞으니까 괜찮다. 이거고 아동복이든 개옷이든 뭐 숙녀복이든 괜찮다. 대신 그중에서 제일 나은 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국으로 보나 물어보나 아동복이면 하던 거 했었다며. 네. 그러면 그냥 그걸 하고 옷을 만드는 것은 뭐 강아지 옷을 만들겠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또 별도로 할수 있으면 해봐요. 왜 굳이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내가 쉽게 할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민을 잘라줄게. 직장을 때려쳐야지. 그죠? 네, 지금 그게 아, 고민이죠? 네, 그게 쉽지가 않아서. 예. 당연히 이제 18년이 다녔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이거를 하고 부업처럼 했기도 했겠지만, 네. 좀 모험을 걷는다고 생각이 들 거니까. 근데 내가 봤겠네. 아까 뭐라 했어요? 2년 전부터 나는 행운이 좋다. 행운이 좋은 애에 모험해보는 거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무당집에 오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주집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당연히 운 좋을 때 해야지. 운 나쁠 때 하면 망하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사주팔자에 운이 좋더라도 맞지 않은 일을 하면 또 망해. 망하거나 아니면 끌고 가기 굉장히 힘들어. 근데 내 운 좋은 해에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았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사주에 있는 일을 찾으면 또 달려. 그래서 어디 가도 무당집에 가도 내가 맨날 하는 말 너는 대운을 받아라 이런 소리도 많이 할 거야. 운맞이를 해라. 왜? 운이 들면 막았다니까. 그래서 말을 쳐줘라. 어? 그건 본인 참고로 듣고 대신에 그냥 알고 싶은 거잖아. 해도 되냐? 하셔야지. 이미 여기 와서 물어보러 왔으면은 본인 마음이 이제는 한다야. 내가 여기서 아유 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본인 또 고민하다가 끝내는 예, 내가 보기엔 내년쯤엔 질러. 그러면 고민하다 내년쯤에 질릴 걸 고민 끝내고 오래 질러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뭐 떼돈 번다 이건 아니야. 네. 대신에 직장 생활 때려친 거에 대한 복구 어? 네. 좀 더 낫다 월급보다 충분히 그런 시작은 돼. 그런 시작만 돼도 할 만하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또 내 시간을 또 애들하고 활용할 수 있잖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죠? 그럼 나는 18년 정든 직장을 벗어난다는 길들어진 것을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그죠? 근데 사람은 때로는 용기를 내야 길들어진 것에서도 벗어날 줄 알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에서 자신도 본인이 있는데 응? 근데 길들어진 것에서 벗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참 많이 힘든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근데 거기 뭐하러 길들여서 합니까? 돈 벌려고 나갔잖아 직장.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러 나갔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예, 이제 능력이 있는데 왜 내 능력을 필 수 있는 시기가 왔으니 이제 미련 버리고 집착 버리고 정든 직장이니까 네.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집착이 생겨요. 이 핑계 저 핑계가 집착이야. 그러니까 예? 자꾸 핑계가 이제 부모님도 막 옆으로 애기 봐주신다고 이사 오시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장 다녀야 되는 게 아닐까? 네, 내가 호사 담아라 했지 운이 들면 어떻게 보면 엄마가 우리 집에 옆으로 이사 오는 게 나를 내일을 못하게 하게 만드는 우유부단함을 주는 그런 마야 또 도와주는 건 고마운 건데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네. 내가 봤을 때는 이랑 엄마가 옆으로 이사 오면은 내가 내일을 할 때도 편한 거잖아. 좋지 않을까요? 굳이 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아예 그냥 직장 다 이거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다른 핑계는 다 제껴두고 올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잖아. 그리고 즐겁잖아. 해보세요. 네. 디자인 본인이 직접 해도 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손끝이 맵거든. 아. 보통 키가 큰 사람들은 손끝이 맵지 않아. 네. 관상적으로는. 근데 본인은 손끝도 맵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보기에는 본인 일을 해서 본인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죠? 원래 최종 목표가 그거였어요. 그죠? 똑똑하다. 네. 손도 맵고 똑똑하다. 그래, 그런 포부가 있는데 왜 시합을 안 합니까? 지금 해운이 좋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러니까는 용기만 내면 광이 비친다. 알았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보면 집안에 뭐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여튼 집안에 뭐 저희 집안엔 문제가 없어요. 뭐 신랑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본인 집엔 문제가 없는데 그 본인 집엔 문제가 없어. 네. 그럼 됐지 뭐. 그러면 시작을 하세요. 알았죠? 네. 제가 오늘 손님 많이 오셔서 짧게 보는 거예요. 대신 문제가 이거니까. 네. 그죠? 아무튼 화이팅 하시고. 브랜드 꼭 하면 저도 선물 하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아지 옷. 우리 개 있거든. 아, 두 마리 있는 거 봤어요. 내가 보기엔 해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사주팔자에 내장사 네. 충분한 복이 들어왔으니까. 알았죠? 네. 거기까지. 화이팅!